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친문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제2의 논두렁식의 공세가 시작될 거라는 예고라고 비판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를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포항 여성회 부설 경북 여성통합상담소 방정임 부서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입니다. 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지방 소멸 극복과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등 여러 가지 목표 의식을 갖고 지난 5월부터 대구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추진을 해왔죠.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8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이 스스로 합의를 위해 설정한 데드라인인 28일보다 하루 빨리 끝내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무산된 이유와 함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행정통합이 무산된 일련의 과정부터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이날 오후 5시 37분? 38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로 돌리고 대구시 혁신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날은 경상북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날이기도 한데요.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된 도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뭐 적지 않은 부담 혹은 불쾌감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느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당시 있었던 이제 주요 발언으로는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오롯 정치인은 말 한마디를 할 때 바위덩어리보다 무거워야 한다.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대구 경북 통합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신중하지 못한 언사에 대해서 도의회를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는 뭐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를 없앤다던가 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격해진 감정이 본회의장에서 표출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홍 시장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성만 도의장의 이 말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아,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할 때 이제 바위 덩어리보다 더 무거워야 하고 권력은 깃털보다 가벼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바로 그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직격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홍준표 시장이 이제 통합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통합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대구시가 생각한 통합, 경상북도가 생각하는 통합 이게 어떻게 달랐을까요? 대구시가 생각하는 통합은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대로 이제 도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1단계 행정체제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네. 그 현재 이제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 이제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해서 총 9개 구군의 행정체제입니다. 이들 9개 구군은 경북의 22개 시군과 달리 직접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그 단순하게 예산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네. 경북 상주시와 달서구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예. 연간 예산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1조 1,430억 그리고 이제 달서구는 1조 1,179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상주시는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 비중이 22%, 그러니까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반해서 네. 달서구는 60%인 한 7,7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9만 3천 명과 52만 7천 명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연간 총 예산 규모는 비슷하고 또 오히려 경직성 예산인 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상주가 적습니다. 이는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상주시가 달서구에 비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갖고 나가는 것들을 포함해 예산의 자율성이 그만큼 더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그 대구시는 이제 행정통합을 통해서 경북의 22개 시군을 포함한 총 31개 시군구를 직접 거느릴 수 있는 행정체계를 원한 것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확 가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상주시와 대구 달서구가 예산이 똑같습니다. 1조 1000억 원씩인데 이 중에서 상주는 복지 예산이 22%고 달서구는 60%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복지 예산이란 건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예산. 무조건 나가는 예산이죠.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나머지 가용 예산이 상주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한 8천억 원이 더 많이 남아있고. 네네. 대구 달서구는 한 4천억 원 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게.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렇죠. 4천억 원 정도 남기 때문에 그만큼 상주가 자율성이 더 있다는 의미다. 네. 아,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렇다면 경북도는 이와 반대로 시군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통합을 추진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본청에 그 권한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권의 강력 행정 체계인 대구시와 달리 경상북도는 이제 국토 면적이 약 20%, 18,420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20개 그 국토 면적 20% 정도 되는 넓이에 22개 시군에 이제 농촌, 뭐 산촌, 어촌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서 행정 통합의 첫 번째 원칙을 완전한 자치권 확보와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은 권한들을 다시 시군에도 이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예. 또 대구시가 특별법안에 초안에 명시했던 시군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 또 특별강력시 행정체계로의 전환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도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보니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예. 자, 시도 간의 이런 입장, 장장 3개월간 통합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또 앞다퉈서 대구시나 경상북도 모두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 조명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입장 차이 뭐 충분히 논의 과정에서 조율을 할 수도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서로 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협상이고 또 논의라고 할 텐데 네. 이런 입장차가 충분히 확인이 됐었음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쩌면 제 추측이기는 한데 이번에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분 싸움, 그러니까 뭐 명칭이라든가 청사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가 되면서 네. 시군구의 권한, 뭐 그다음에 자치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행정통합이 무산된 이후 지난 주말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행정 모델을 추진하면서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합의해놓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깃장 놓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는 통합 지자체는 명칭으로 반드시 대구라는 명칭과 함께 특별시를 경북은 대구시가 강경하게 대구와 특별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경북을 또 그런데 명칭에서 또 제외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예.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결국 경북은 명칭에만 대구 경북 특별시를 쓰되 행정체제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고 반대로 대구시는 명칭을 대구 경북 특별시로 했으니 특별시와 강력시 행정체계를 동의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서로 뭐 아전인수격 해석이 있었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물론 뭐 이 부분은 어디까지 제 추측이기는 한데요.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무산이 된 배경 경상북도가 원한 건 결국 기초지자체 권한 외에도 그 청사 관할 범위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됐었죠.
청사 범위에 관할 문제도 결국은 시군구 권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경상북도 시각인데요. 예. 대구시가 통합안을 제시를 하면서 대구청사 그리고 안동의 북부청사 포항의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의 관할 구역은 경북의 남부권 시군을 포함해서 총 20개 지자체, 인구로는 366만 명 정도로 통합 TK 주민의 약 75%를 관할하도록 했고요. 네. 북부청사는 7개 시군에 46만 명, 이건 약 한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부청사는 4개 시군에 78만 명, 약 16% 정도 되는데 예. 경상북도는 강역시의 자치구 형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통합 모델은 현재의 특별시, 뭐 강역시의 직접행정체제를 통해서 면적이 넓은 경상북도의 시군을 관할하려고 하니 지청 개념인 동부청사나 북부청사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결국 동부청사나 북부청사를 만들 경우에는 시군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우리정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 북부권의 반대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당장 박성만 도의회 의장의 경우에도 또 지역구가 우리 북부지역인 영주이기도 하고요. 네. 대구시의 통합법률안이 공개되면서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진 것도 분명합니다. 네. 각 청사별로 관할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 남북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게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북부권 발전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등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일찌감치 체결한 바 있고요. 이렇다 보니 홍준표 시장도 도의회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통합 논의를 무산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 서로의 뭐 막말 논란이라든가 뭐 사퇴를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감정 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성만 의장이 이제 홍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자 네. 이제 홍 시장이 박성만 의장 사퇴를 요구했고요. SNS를 통해서. 그러자 그렇죠. 이제 박성만 의장이 홍 시장이 사퇴하면 나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또 네. 펀치를 주고받아서 그 이후에 혹시 홍 시장 또 나온 반응은 없었나요? 이분이 참을 분이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 예, 저도 못 봐서. 예. 자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홍준표 시장의 무산과는 별개로 통합 노래를 계속 이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를 향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시한 통합 모델안이 아닌 또 다른 중재안을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철우 지사는 이제 대구시의 통합안에 대해서는 통합 강력 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중앙 정부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오히려 따라가는 경우가 된다. 며 이제 강력 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다 보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90% 이상 합의가 됐음에도 시군 권한 문제라든가 청사 문제로 무산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등 중앙정부에 이제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끝내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역 간의 합의를 통한 통합 시도 자체는 이제 무산이 된 상태이고 중앙정부의 중재안 마련으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는 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통합, 행정통합 논의는 불가능한 건지 앞으로 뭐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표면적으로는 일단 뭐 중단이 될 것 같은데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통합 추진을 이제 통합을 추진하는 초기에 언급한 것처럼 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명 수준의 인구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대구 경북 시도의 통합이라면 언젠간 다시 반드시 꼭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이 이제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된 것도 사실인데요. 예. 지도단체장 두 명이 통합을 추진하자 이렇게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지자체가 움직였었고 반면에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통합을 논의했을 때도 뭐 무산되기는 했었지만 당시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히려 주민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에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으니 뭐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시장 군수들도
어떠한 입장 표면도 없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번에 입도 뻥긋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합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건 분명하거든요.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이뤄진 행정체계가 뭐 한 100년 넘게 이뤄지면서 극명한 한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통합에 대한 장단점부터 방향성 또 통합 모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죠.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사장님 로빈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직장인 로렌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 흥해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시 23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디지털 성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상북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항 여성회 부설 경북 여성 통합 상담소인데요. 이 상담소에 방정임 부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방정임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데, 우선 이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하고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 인물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가짜의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유포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기도 하지만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게 딥러닝과 페이크라는 이 단어 합성된 네네.
딥페이크가 되겠는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쓰는데 이게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안에 딥페이크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유형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피해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딥페이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경찰청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된 건수가 2020년에는 한 160건 정도, 2023년에는 180건 정도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2024년의 경우에는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건수만 해도 297건에 이른다고 하네요. 7월까지만 해도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한 300건 가까이 되고. 예. 그래서 보니 이렇게 신고된 사건을 살펴보니까 피해자도 피해자도 그렇고 피의자도 10대랑 20대가 많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 세대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디지털 기기를 좀 능숙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그들 세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이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인터넷상에 그 SNS나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불법으로 이제 촬영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사진을 뭐 지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일상 사진을 도용해서 음란물과 합성해서 이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딥페이크물로 피해자를 협박,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음란 영상,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AI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게 실제 본인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전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깜짝같습니까? 딥페이크 영상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전혀 이제 완전히 새로 나타난 범죄 유형은 아니고요. 아마 이전에도 뭐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발달하다 보니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얼마나 지금 뭐 억울할 것이고 참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자, 그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경상북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북 여성 통합 상담소라는 곳인데, 자 우리 부소장님이 이제 있는 곳인데 바로 이 경북 여성 통합 상담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 경북 여성 통합 상담소는요,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뭐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1995년도에 만들어진 지역의 여성단체, 사단법인 포항 여성회의 부설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인데요. 피해자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또 진행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의료적 지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가해자들 대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상담소는 이러한 폭력들이 가정 폭력이라든지 디지털 성폭력, 뭐 성희롱, 스토킹과 같은 범죄가 이런 범죄가 발생한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만연한 이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즉 가정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별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하고 캠페인 그리고 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회를 이제 좀 더 나은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경북 여성통합상담소라는 곳입니다. 자, 네. 만약에 뭐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네. 바로 이 경북 여성통합상담소죠. 네. 바로 284-0404 네, 네, 284-0404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여성 긴급 전화라는 게 있다면서요? 1366 요거는 네 자리면 누르면 되네요. 예. 네네,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물론 또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상담소에 상담 전화가 오게 되면 경북 여성통합상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상담소로 뭐 딥페이크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 전화가 올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하시고도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되게 주저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면 불안해하시는 피해자분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 촬영물의 원본이나 캡처본. 혹시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주소가 있는지 대화한 이제 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이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 촬영물이 확보된 경우라면 모니터링이나 삭제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이 피해 촬영물이 유포가 되기 전이라면 서울의 중앙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으로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포가 된 상황이라면 여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원본이 아니고 캡처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이게 그냥 바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캡처본이라고 해서 만약에 고소나 신고를 할 경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건 아니니 그런 것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삭제하지 마시고 일단 보관을 하고 계시면서 저희 상담소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지성센터에서 모니터링이나 삭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나 차단 요청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시고 네. 피해자에 대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 좀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 부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아이들 스마트폰을 다 뒤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네.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뭐 휴대전화다 태블릿이다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이다 보니 이런 기기나 없이는 일상에서는 이게 그들이 오히려 당황해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저부터도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이 상상이 되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냥 위험하다고 해서 인터넷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니 아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는 것은 다득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일단 뭐 가장 이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 아이들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나 뭐 학교 선생님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인터넷이나 단톡방에 올리지 말라.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정보를 SNS나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시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아,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 그렇더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곤란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 그런이라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저희 같은 전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어쩌면 최소한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네네. 일이 커지기 전에 초반에 네네. 이런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부모에게 네네. 또 학교 선생님이나 네네. 이런 상담소에 반드시 그 상담을 하라고 좀 피해 사실을 좀 알리라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 뭐 성폭력과 같은 범죄 발생은 기본적으로 뭐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의 그런 문화가 원인이 아닐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저희 기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 이제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도 보통 학기 초나 학기 말 뭐 시험이 끝나는 시기 방학을 앞두고 이게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포괄적인 성교육 그리고 즉 인권 교육이 선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이제 명분 아래 이런 교육만 겨우 1회 실시를 하게 되면 교육 대상자들에게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보다 이러이러한 것은 폭력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좀 왜곡되고 음지화되는 현상을 양산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기관에서도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일찍부터 뭐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나 늦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인권 교육,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의견들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능하면 일찍부터 이런 성교육,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에게 꼭 이 말도 해주고 싶은 게 이 피해 당한 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그럼요.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고. 자책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네요. 우리 어른들이 해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렇죠. 피해가 발생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 여성통합상담소 방정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원래 이 시간은 안상준의 세상읽기 시간이었죠. 안동대학교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는 박규환 위원장과 세상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이죠. 박규환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규환입니다. 네, 박규환 위원장님. 대치동 일타 강사답게 우리 시사 이슈 아주 예리하고 논리적인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네요. 자, 어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 국회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야 두 당 대표가 마주 앉은 거잖아요. 여야 대표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은 뭐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또 일반 복주하는 이런 행태가 도를 더해가는 이런 상황인 만큼 또 여야 대표가 국회를 통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런 각계각층의 주문을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두 분의 만남은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달리 여당 대표의 경우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담의 직접적인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성과는 처음부터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하는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여야 대표의 만남. 만남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거다. 하지만 여당 대표의 어떤 정책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니냐는, 뭐 물론 본인은 그 부인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실과의 관계, 특히나 최근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 설이 부각된 만큼 더더욱 아마 좀 조심스러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아, 양측이 이제 한 방씩 펀치를 날렸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들고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 주고 받았는데 먼저 이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이 발언에 대해서 이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오든 불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직접 옆에 당사자 옆에 네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기 그런 말을 했죠. 여당 대표 본인도 그런데 인정을 했어요. 이게 아직 재판 중인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을 끌어와서 회담 모두에 가정법을 써가면서 이제 재판 불복 운운하며 어떻게 보면 대화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좀 도의에 어긋났다 이런 생각 들지만 제가 더 놀라웠던 건요. 예. 이분이 정말 법 공부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재판 결과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이나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요. 그 판결 내용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판결에 불복해서 감옥을 안 간다든가 판결에 불복해서 의원직을 계속 나는 지키겠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듣고 예.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도 감옥에 갔고요. 며칠 전 저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감직에서 내려왔잖아요. 예예. 불복할 방법이 없는데 왜 불복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제가 더 놀라웠던 건요. 말씀 내용을 차분히 한번 뜯어보니까요. 네. 곧 예정된 판결 결과, 곧 나올 재판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예. 그럼 곧 예정된 판결 결과라면 1심 판결이잖아요. 1심이죠. 예. 예. 1심 판결 결과 유죄 나오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게 되네요? 정말? 예. 예. 이게 재판받을 권리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아. 이거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헌법 정신에 도전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법 예.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물론이고, 상식 있는 사람 누구도요, 1심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라. 불복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이거는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야당 대표 면전에서 응당하게 내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 거론했다. 이것 보여주고픈 욕심이 앞서다 보니 내 자신도 모르게 좀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 그렇죠. 네. 야당 대표 면전에서 내가 이거 한번 세게 거론했어요. 를 네.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좀 앞뒤 안 맞는 이런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예리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예, 1심 네. 불복해서 재심 청구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항소심 청구하지 그러니까 마라.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소하지 말라. 그 얘기네요. 정말. 그리고 또 네. 본인은 되게 너그러운 척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들은 국민의힘은 설령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닌 내용이 나오더라도 네. 우리는 선언 넘는 뭐 발언 안 하겠다. 오를 넘는 공격 안 하겠다. 그러니 당신도 불복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럼 그 얘기는 1심 판결에 만약 무죄가 나오면 네. 우리는 뭐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검찰도 1심에 무죄 나오면 항소 안 할 건가요? 그거는 검찰은 또, 항소할 거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지금 앞뒤 안 맞는 말. 그걸 마치 자신은 대단히 이렇게 도량이 넓고 이런 것처럼 보이면서 예. 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 그걸 한번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예. 내용을 따져보면 이건 정말 예 이건 뭐 법 공부했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좀 수준 이하의 발언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 들고요. 그리고 네. 또 솔직히 한동훈 대표 본인도요 네. 고발 사주 사건의 피의자였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때 예 맞아. 공수처에 그 압수된 본인 핸드폰 24자리 예 네. 비번 비밀번호 걸어두고 네.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 수사에 불복했던 분이잖아요. 네.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공무원 신분 갖고 계신 분이 그랬던 분이 하실 말씀은 또 더더욱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예. 살짝 들었어요. 아주 뭐 따끔하게 말씀 지적을 해주셨네요. 아주 신박한 분석이셨습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 발언을 좀 넘어가고. 그, 이 회담 있기 전에요. 민주당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굳이 만날 필요 있느냐. 득될까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만날 필요 없다는 것 생각에는요. 예. 아마도 저쪽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요. 1등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마주 앉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당내에서 본인의 위상을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그렇게 좀 확보해 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또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예. 민주당으로서는요. 예. 실제 지금 뭐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산적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계속 그냥 자기 방식대로 고집 부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거부권 뭐 이런 일방적인 독주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네. 이건 이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라도 일단은 좀 마주 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이런 절박감 예, 예. 이게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책 결정권도 없고 또 당내 논의를 이끌어갈 지도력도 부족한 예. 예, 그런 여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는 한계가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죠. 예. 그만큼 저는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산적한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킨 그런 회담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로서의 어떤 한계점, 뭐, 네. 뭐 요즘 뭐 표현으로 무슨 바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던데 이대로 주저 물러 앉으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만간 뭐 한두 달이 됐건 두세 달이 됐건 조만간에 대통령과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단판을 지을 수 있으리라고 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쨌건 뭐 대선 주자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아마 아타가 아마 뭐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욕심 뭐 좋게 말하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이 국면을 좀 살펴보고 또 민의에 좀 충실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실과 한 번은 각을 세우고 네. 또 대통령에게 지금은 도전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만들어가는 네. 과정일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이 어쩌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네. 항상 이렇게 보면 그냥 말 잘 듣는 동생이었잖아요. 완벽한 그 상하 네. 관계였죠, 뭐. 예. 그렇죠. 수십 년간.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그 상하 관계, 그걸 자기 스스로 못
깨칠 것 같아요. 아, 결국은?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소하게, 뭐, 소심하게, 뭐, 대항도 해보고, 예. 또, 뭐, 목리도 부려보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뭐, 그런 건 앞으로도 여러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크게 한번, 부딪혀서, 이제, 스스로, 자기 입지를 굳히는, 네. 여기까지 가기에는 저는 한 대표의 그릇이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정치 역량 적어도 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요, 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자,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국정 브리핑 보셨을 텐데, 기자회견도 네네. 보셨을 텐데, 뭐, 응급실 현황에 대해서 뭐, 원활하다. 아이고, 우리 기자님들,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직접 한번 가봐라. 가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인식도 있었고. 뭐, 뉴라이트도 난 잘 모른다. 의료 대란 없다. 뭐, 최상병 특검 그 청문회 때 외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등등 해서 국민 인식과는 완전히 괴리가 된 그런 인식 수준을 보여줬는데, 이 네네.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는 뭐 분노하기도 지쳐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평소에 누구를 만날까, 누구와 대화할까, 어떤 신문을 볼까, 어떤 책을 볼까 하나하나가 이제 다 어떤 면에서는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현재 하나도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냥 일 개인이면 뭐 그냥 아 참 재밌는 사람 있네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저분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이 지금 한편 이거 무서워요. 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 1일 브리핑을 진행하잖아요. 예, 예. 만약에 대통령의 인식대로 지금 응급실이 다 제대로 굴러가고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1일 브리핑할 이유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저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돌아가는데 왜 1일 브리핑을 합니까? 1일 브리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무언가 심각하다,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의 안정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국정을 컨트롤해야 될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국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지무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걸 이제 뭐 여실히 드러낸 그런 회견이었다. 오죽하면 네. 뭐 우리 경북에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많이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우리 경북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해도 너무하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예. 이번 추석 제발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층에서 또 고령자층에서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지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 패널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자 마지막 네. 질문이 될 때 한 1분도 안 남았는데 네네. 이 현실 대통령의 현실 인식 있잖아요. 진짜로 네네. 그때 기자회견에서 말한 그대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걸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알면서도 아, 의료 대란 있는 걸 알면서도 거짓으로 그렇게 말한 걸까요? 한 30초 남았네요. 제가. 저는 그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심. 진짜로 그렇게 알고 예, 있다? 예. 네. 그분이 실제로 현실 인식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분에게 지금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분에게 어떤 사상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는 뭐 어쩌면 알 수도 있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 아, 저는 그분의 어떤 인문학적 성찰 능력이라든가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적 역량이 사실은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변 인사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현실인식과 관련된 발언은 저는 모두 대통령의 진심이다. 적어도 현재 이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아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그 반대로 봤었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 지상파 뉴스만 봐도 현실을 다 알 텐데 하면 그런 좀 아쉬움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분 더불어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